안녕하세요, 햇님 춘장입니다. 네, 이번 닭띠 운세 어떤 게 대박이 날까요? 닭띠분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이죠. 자, 인포.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귀인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귀인이 나타나서 그동안 내가 좀 힘들었던 거, 내좀 막혔던 거, 도움도 받고 하신다네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문서운도 잡힌다 이렇게 나와요. 귀인의 도움으로 문서운도 잡고, 이거는 이직이라는 거는 이동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 나랑 뭐 해볼래? 너 나랑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가볼래? 이러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시고 같이 동업해 보시는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다고 나오네요. 자, 문서운도 좋고, 자, 이동은 자 어느 쪽으로 하면 좋으냐? 응? 우리 닭띠분들,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으로. 우리 닭띠분들은 북쪽으로 움직이시면 그쪽에, 북쪽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네. 이동하실 때도 약간 북쪽 방향, 동북이 있고, 뭐 서북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뭐 여행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를 갈 때라도 북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셔보는 것도 좋고요. 자, 북쪽으로 가시면, 대박 날 징조예요. 그리고 이동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수도 북쪽 쪽으로 한번 향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북쪽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내가 사업 구상이나 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 있죠? 하반기에 운은 좋아요. 귀인도 만날 상이고 좋은데,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자중을 해주시고요. 북쪽이 지금 조금 기운이 좋아서 닭띠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북쪽이 이제 기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여행을 가시든지 그런 기운 많이 받아서 내년에 사업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하고 계시는 분들, 네. 우리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리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다 이제 북쪽이나 어디 가셔갖고 절이나 그런 쪽 있잖아요. 뭐 좋은 뭐 기도터나 이런 데 가갖고 그냥 바람 한번 쐬고 내 사업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어디 가서 가까운 무당집이나 절에 가서 뭐 초발언 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저기 닭띠분들은 황금색 물건을, 제가 지금 노란 옷 입었죠. 네, 그러니까 황금색 계열의 물건들이나 그런 걸 이렇게 몸에, 아니면은 핸드폰에라도 그런 거 다운받아서 지니시고 계시면은 아주 좋게 나와요. 혹시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운세가 어떨까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네. 보자 보자. 한 곳만 보지 말래요. 응? 한우물만 파지 말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한 군데만 원서도 넣지 말고, 이쪽에다가, 동서남북으로다 막다 여기저기 다 넣어놔 보시래.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우리 닭띠들은 노란색이 자꾸 떠요. 응? 그러니까, 한 곳에 말고 여러 군데다가 하시면은, 자, 그쪽에 금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대박 날 그런 징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취업이 됐다 하시면은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내가 이렇게 스카웃돼서 간다든지,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황금색 한번 지니고 계셔보세요. 닭띠분들은 진짜 하반기 운세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혹시 네. 건강 쪽으로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우리 닭띠분들은 건강은, 기부살, 어디 하나 뭐좀 부러지나 봐. 아, 사고로 당하든지 아, 넘어지든지. 넘어지, 사고, 그것도 사고수겠죠? 사고로 인해서, 어디 잠깐 그냥 경미하게, 좀 부러진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밖에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고 싶어요. 추운 날씨에 북쪽으로 가서 조금 많이 빌어요. 우리 닭띠분들은 추운 날씨에 그래도 어디 여행도 가시고 하잖아. 뭐 좀 있으면 뭐 단풍 구경이다, 겨울에 뭐 설산이다 이렇게 보러 가시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디 하나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진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깁스할 일이 생긴다니까는 그래도 항상 그런 거 많이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가슴이 되게 아프네요 지금. 이렇게 심장 쪽이, 이거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50세 넘으신 분들, 우리 닭띠들 놀래실 일이, 가슴 심장이 멎을 뻔한 막 그런 일이 하나 생기나 봐요. 그래도 너무 많이 놀래지 마시고 좋은 일은 아닌 듯 싶고, 그래도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요. 그러니까 심장 쪽 건강은 이 심장 쪽 항상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너무 아파 가슴이. 제가 지금 막 가슴이 막 쑤셔. 요즘 뭐 심근경색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심장 쪽으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진짜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혹시 연애 운세는 어떨까요? 우리 닭띠들 연애. 자, 직장 그런 운에서는 여기저기 이음을 파고 저음을 파는데, 우리 닭띠분들은 한 사람에 올인하세요. 한 사람에 올인 좀 하시랍니다.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말고. 자, 그리고 남자분들, 그만한 여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 챙겨주고 나 이렇게 잘 받들어주는 여자가 어딨어. 그거 하나도 고맙게 생각도 안 하네. 안돼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여자 떠나가면 더 이상한 여자 만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겠다. 우리 그리고 여자분들 닭띠. 우리 여자분들은, 자, 올해 결혼은 나와요. 결혼은 아주 잘 사시네 우리 여자분들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셔도 아주 좋다고 나옵니다 지금 인연이. 그리고 자, 우리 재혼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재혼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뭐 합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인연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거만 하시고 서류상에 뭐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가 그냥 찢어지면 끝이잖아 동거는. 그렇게 나와요. 금전적으로 패가망신한다고 나와요. 에? 재혼하시는 분들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제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닭띠분들 관제라. 이거는 이제 40세쯤에 해당하시는 우리 닭띠분들인데, 특히 신유생 지잘난 맛에 막 그냥 자기 잘났다고 막 욱욱 하시다가, 이거는 최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기 큰 집도 가실 수 있어요. 욱욱 하지 마시래. 욱욱. 그러니까 술자리에 특히나 시비. 우리 닭띠분들은 관제가 들면 아주 여러 띠들 모양 맞지 않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관제가. 그래도 올 하반기 다 끝나가잖아요. 어쨌든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착한 심성 잘 이렇게 많이 참으시고 하셨잖아 그동안. 잘 이끌어 가시면 요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관제 그건 조금 막아주는 내가 비방 하나 알려드릴게. 네요, 감사합니다. 관제 알려주는 내가 관제. 자, 소금이랑 팥이 있어요. 소금, 그 다음에 우리 붉은 팥이 있는데, 그거를 뭐 신문지도 좋고 하얀 종이든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시는 곳 있죠? 사시는 곳에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본인 이렇게 생년월일 뭐 차근하게 적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다가 휙 그냥 이렇게 함부로 던지면 쓰레기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조금 정말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훑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 간제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게도 영 찜찜하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관제구슬 풀어드리는 뭐 치성이라도 제가 드려줄게. 초발언 하나만 하셔도 이런 거 이렇게 작은 상 하나 차려놓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 셀프 비방이라는 건 소금하고 붉은 파 조그마한 이렇게 싸가지고 본인 뭐 생년월일 이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동서남북 어디 멀리 이렇게 집 주변에다가 딱 흩어버리세요.
네, 지금까지 해님 신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전화나 방문 검사 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해님 신당 해님 선녀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